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쓰레기.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10시 20분이고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홀로 오프닝을 찍으려니까 아주 그냥 쓸쓸하네요. 이 와중에 유튜브 각 잡느라고 저도 또 힘이 들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좀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들 힘들내시고 오늘 가져온 소재는 망치, 아주 반짝거리는 망치랑 컨버스 신발인데 대진대 문제은행에 있는 컨버스 신발이에요. 좀 유아용 같던데 좀 작았어요. 작은 컨버스 하얀 신발이었는데 작은 걸로 기억하고 아이가 신는 걸로 기억하고 아무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못도 있습니다. 못은 좀 작게 들어가서 제시물이라고 하긴 좀 섭섭한 크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목표는 개체표현이니까요. 아무튼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개체표현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아주 재밌게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이어서 빠이! 신하나구와 함께하는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망치고 못 그리는 그림 요거 아주 미술학원 단골 전임쌤 유머 아닙니까? 단골 조크 망치 그림이 망쳤어 못 그리면 못 그렸어 종이 울면 달래줘 미술학원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조크 중에 하나로 한번 어그로를 한번 끌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죠 망치와 못이 있습니다 플러스 신발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신발까지 보고 가실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되겠고요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진대 문제에서 빠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진대 문제은행에 있었던 소재 중에 하나이고요 망치랑 못은 거기에 제가 첨가를 해서 두 가지 소재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컬러는 세피아랑 인디고를 섞은 수채화 블랙 컬러고요 저는 아이보리 블랙 뭐 뉴트럴 틴트 뭐 등등등 해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뭐 필요할 때 만들어 섞어 쓰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 색깔이 좋더라고요 예. 뭐 아이보리 블랙도 제가 그 개인 작업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긴 한데 그 컬러 같은 경우는 좀 광이 많이 돌아가지고 좀 진하게 이렇게 딱 발색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블랙톤이 좀 강하게 잡고 싶을 때는 그 컬러는 좀 빼고 약간 또 그 느낌을 또 살리기 위해서는 굳이 첨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인디고랑 세피아 중에서 인디고의 비례를 좀 더 많게 해서 칠하고 있고요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제 기관지를 괴롭히는데 기관지 플러스 눈까지 괴롭히는데 아주 죽갔습니다 여러분 아주 죽갔어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이제 또 내일은 미세먼지가 끝나고 한파가 온다는데 진짜 죽겠네요 진짜 목도 너무 아프고 오늘 눈이 너무 아파갖고 수업하다가 계속 눈 비비고 그랬는데 괴롭네요 여러분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망치 같은 경우는 좀 거칠지 않고 사진 자료와 이렇게 새 제품 같은 아주 광나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조금 일필법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붓 끝에만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내주는 저 일필법을 가지고 저 재질감에 도움을 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쓰는 컬러 당연히 옐로우 오우커에 화이트를 섞었다가 이제 로우 엄버, 번트 엄버 요렇게 세피아까지 해서 넘어가는 톤 단계고요
매일 단골 멘트 한숨 한 번씩 딱 쉬어주고 아 정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뭐이말 하는데 아 진짜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대를 제외하면 월요일 날 모든 입시가 끝이 납니다. 물론 화요일까지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수업을 월요일까지 한다는 얘긴데 참 이게 감개무량하네요. 아직 뭐 발표도 나지 않았고 하지만 참 이게 입시가 끝났다는 게 시간이 참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빨라 진짜 그만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올해 초에 엔트맨만 좀 빨리 개봉해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연초를 이제 보냈었는데 엔트맨은 고사하고 지금 벌써 특강이 끝나가고 또 이제 캡틴 마블이 또곧 개봉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아주 마블의 광팬인데 아 오늘 또그 오늘인가 스파이더맨 트레일러가 떴더라고요. 파프롬 홈 다들 아시죠? 예, 굉장히 설레면서 봤는데 아 아무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사담이 길었죠? 설명을 너무 안 해버렸네? 아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블랙을 이제 아이보리 블랙 아닌 세피아와 인디고를 섞은 컬러로 미색을 깔아준 다음에 이제 포스터 블랙을 가지고 저 주름을 약간 좀더 어둡게 발라서 표현을 해주고요. 일필법을 아주 잘 활용해서 저런 이제 끈 안쪽에 보시면 칠했던 부분들 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그림자 연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세피아, 인디고를 제외한 이제 진짜 포스터 블랙만 가지고 조금씩 어둠들을 강조하면서 예, 양감, 어둠의 양감을 더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밑에 밑창의 고무 부분은 아주 깔끔하게 아주 고무 느낌을 좀 내주시고 지금 또 격자로 저기 있는 저 약간 스파이크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 무늬가 있죠. 저 무늬를 격자로 저렇게 내주신 다음에 저것도 이제 톤을 이렇게 넘기면서 같이 어두워지는 저 관찰들 아주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되게 엠보싱처럼 이게 뾰족뾰족하게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걸 이제 4분할을 해서 빛을 등지는 저 부분에만 이제 톤을 발라서요. 저렇게 양감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랑 이제 화이트만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저기 아주 반짝거리는 뾰족한 엠보싱 느낌이 확 납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는 나중에 함께 찍도록 하고 이제 끈들도 흰색 물체답게 양감을 좀 자연스럽게 너무 강하지 않게 좀 잡아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우 죄송 목이 좀 메어가지고 아,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밥 이제 검은 신발의 저 하얀 실밥은 아주 굉장히 단시간 안에 굉장한 이제 표현 밀도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물론 사진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옷이라든가 이런 뭐 가죽 제품 뭐 이런 신발 같은 거는 저런 실밥에서 굉장히 이제 사실감도 돋보여주면서 굉장히 밀도도 올리기 쉽다라는 거고 지금 딱 보시는 바와 같이 비 오는 방향에 저렇게 화이트를 찍어서 이렇게 볼록볼록해 보이게 엠보싱을 최대한 좀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는 장면 되겠고요. 일단은 신발을 먼저 끝내고 제가 이제 망치를 진행했어요. 이제 수업 중에 빠르게 이제 신발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저 부분에 이제 빨간 별도 이제 빠르게 표현해 주는데 이제 코픽펜 저럴 때 아주 유용하죠. 예. 블랙으로 저렇게 주름 잡아놓은 상황에다가 이제 화이트 색연필 가지고 이렇게 비벼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의 어떤 양감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거죠. 검은색 색연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양감들 잡아주고요. 드디어 못 그리고 있죠, 여러분. 예. 못은 뭐 이제 되게 작은 부위로 들어가 있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써서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금속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블랙이 굉장히 이제 금속의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굉장히 저런 사실감 있는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블랙을 아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주 단골 소재죠. 신발, 스니커즈, 특히 저 컨버스 신발, 그리고 이제 망치. 굉장히 단골 소재인데 망치가 여러분 은근히 저게 넣기 되게 까다롭고 포징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저기 또 표현하기도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뭐 이렇게 비례도 되게 긴 물체라 가지고 아주 좀
그리는데 좀 짜증나는 소재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저렇게 좀 울트라마린 계열의 어떤 색연필을 좀 첨가해서 저 약간 푸른빛의 재즈감을 조금 강조해주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마미손이랑 이제 북어가 나왔더라고요. 제 페이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마미손이랑 멸치 두 가지의 조우 했었는데 우리 반 학생이 굉장히 이제 그 뭘 한번 해본 수업이라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명이 가서 보고 왔는데 아주 좀 흡족하게 그리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제발 항상 제가 또 이제 두 손 모아서 자기 전에 굉장히 막 공들여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색연필로 부들부들하게 아주 매끈한 질감의 어떤 반짝이고 아주 청량한 저런 재질감을 내주기 위해서 이제 색연필로 그라데이션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요. 이제 못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이제 톤으로서 존재하는 게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신발과 망치를 이제 망치는 일이 아 죄송합니다 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묵직하게 잡아둔 건 이제 의도적인 거고요. 저런 나무 부분도 사실상 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조금 슉슉 그려주고 빨리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거의 다 이제 그림이 끝나가는데 저희 마루가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옷을 입고서 좀 고장이 났었는데 옷을 입고도 요새는 아주 잘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엔 또 이제 의자에도 막 앉아 있더라고요. 누워있지 않고 점점 사람처럼 돼가고 있는 게 좀 사실 좀 무섭습니다. 저번에는 또 동전 쌓아놓은 걸 떨어뜨리질 않나 그랬었는데 아무튼 잔상도 중요하죠. 잔상을 이제 또 강렬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움직이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망치의 어떤 저런 파워풀한 어떤 힘에 대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것들을 이제 잔상 얼마 전에 있었던 거를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망치가 한 0. 몇 초 전에 있던 그 장면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제대로 관찰하고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치가 내려 꽝 찍으면서 못이 찌그러지면서 이제 신발이 찰랑찰랑 웅웅으로 하면서 약간 이제 풍물놀이 하는 듯한 저런 선 모양도 만들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율동감이 느껴지죠 여러분. 아주 재밌었던 그림이었고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마지막 마무리 타군 마감 잘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